근데 뭐 찍는 거야? 오늘 좀 너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거든? 일단 첫 번째로 쭈이쭈는 MBTI 어떤 유형일지 처음 듣는데? 이 정도? 나 이거 다 했어. 재기발랄한 활동가? ENFPT 왜? 똑같지? 재기발랄한 활동가? 어! 10% 어느 모임을 갔든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는데? 우리 흔한 사람인가? 다른 성격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활동가형 사람들에게서 거부할 수 없는 이들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대. 자유로운 사고의 선지자. 그래도 내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그게 제일 포인트 같은데? 쭈이쭈는 ENFPT 재기발랄한 활동가형입니다. 와~ 쭈이쭈 한테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 가지고 떨린데? 쭈이쭈 선수의 프로필 말씀 주세요. 이름은 홍주연. 나이는 지금 95년생 9월 4일 돼지띠고요. 혈액형은 AB형. 키는 157.3. 몸무게는 몸무게까지는 손 사이즈 18. 17 사이즈도 맞아요. 발 사이즈 220. 골프화는 주니어화도 맞아서 주니어화랑 같이 신습니다. 현재 부모님, 언니, 꾹꾹이와 냥냥이, 고양이 두 마리와 이렇게 여섯 명이서 한 집에 살고 있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평택시입니다. 쭈리쭈. 네. 이 쭈리쭈의 탄생 기원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팀에 혜연이 언니라고 소연 프로 언니가 있었는데 저랑 되게 친한 언니예요. 거의 뭐 환상의 쿵짝을 자랑하는 그런 언니인데 언니가 저한테 맨날 쭈리야! 쭈리야 이렇게 불렀던 게 쭈리쭈 야 쭈리 쭈리쭈 이렇게 한 게 제 별명이 돼가지고 쭈리쭈 괜찮은데? 이름 참 달라붙는데? 해가지고 쭈리쭈 이름을 그렇게 지었거든요. 원래 뭐 쭈쭈 뭐 이런것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았는데 쭈리쭈가 제일 귀여웠던 것 같아요. 쭈리쭈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엄청 활동적이어가지고 제 주변에는 이제 여자친구들보다는 남자친구들이 좀 더 많아서 뭐 제 학창시절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밖에 없어서 그때 뭐 남자애들과 축구도 많이 차고 축구쳐다가 그 초등학생 때 교장선생님이 저를 보시고 저를 육상대회에 추천해서 나갔다는 그래서 뭐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조그만 애가 남자애들 사이에서 뛰는 걸 보고 교장선생님이 픽을 하셔가지고 육상도 한번 하고 왔답니다. 어릴 때 무슨 운동을 했어요? 저는 일단 달리기를 좋아해가지고 달렸고요. 그리고 저는 중국 무술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했었고 검도 그리고 나서 태권도도 조금 다녔고 태권도가 저는 좀 더 다니고 싶었는데 거기가 이제 망해가지고 태권도장이 없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축구는 매일 쳤던 것 같아요. 축구의 재미가 축구를 너무 흥미를 있어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를 축구 초등학교로 전학을 보내시려고까지 했었는데 어머니가 반대하셔서 지금 이렇게 골프 선수가 되었다니. 쭈이쭈가 지금 모습과 어릴 때 모습이 네. 되게 다르거든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역변했다라고는 솔직히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어릴 때 너무 이뻤어가지고 제가 봐도 좀 어릴 때 많이 이쁘더라고요. 많이 하얗고 또 제가 많이 말랐었는데 제가 이제 뭐 중1 때 골프를 이제 치면서 중2 때 본격적으로 하면서 살을 찌웠는데 제가 두 달 만에 12kg가 쪘어요. 두 달 만에 원래 41kg였다가 53kg까지 찐 몸무게에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엄청 말랐었고 키도 많이 작긴 했었지만 엄청 마르고 하얗고 눈 땡그랗고 정말 이쁘긴 이뻤죠. 그때 인기 많았는데 키 되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선방했다고 그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적 키가 너무 안 작아서 성적본 검사를 했는데 많이 커야 155라고 했어가지고 되게 슬펐는데 그거보다 2cm가 더 컸다는 157.3입니다. 네? 57.3이야? 156.8로 그때 나왔었거든요. 56.8은 아니요. 56.8은 오후에 재고요. 오전에 재면 57.3이 나옵니다. 사람은 네. 오전에 키를 재야 해요. 쭈이쭈 건강검진 편에서 그거는 한번 보도록.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저는 원래 초등학생 때 중국무술 우슈 선수로 이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시합에 나가서 메달도 따고
그 다음에 또 그 운동을 그만둔 후에 제가 뭐 경찰대학교로 공부를 하려고 했으나 제가 노는 걸 원체 좋아해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보니까 공부를 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골프장에 데려가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가 골프 선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아,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버지가 골프장에 가면 골프장 한 시간씩만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된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기를 제대로 맞아서 그 한 시간이면 뭐 갈만하다 해서 나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학을 가라고 하셔서 제가 전학 못 간다 하다가 결국 골프를 치게 됐죠. 하루 연습량이 어떻게 돼요? 요새 시합 때문에 많이 힘들어가지고 많이 못하긴 하는데 보통 9시 반에 연습장에 가서 샷을 하고 점심을 먹고 또 샷을 하고 그리고 한 2시쯤 이제 퍼팅 연습을 하고 한 2시간 평균적으로 원래 그렇게 했었고 그러고 나서 웨이트 트레이닝 받고 그리고 끝내는 집에 와서 퍼팅 스트로크도 좀 하고 그런 스케줄을 하고 근데 지금 시합 시즌이라 연습장을 거의 10시 반쯤 나가요. 피곤해가지고 연습장을 주에 한 번? 두 번? 네 나가는 것 같아요. 시합이 진짜 빼곡이 있고 처음 시작할 때 제일 힘들었던 점이 뭐예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많이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대회를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나갔는데 다들 제가 이제 90개, 80개를 치니까 되게 많이 무시를 해가지고 옛날에 드롭도 안 알려줘가지고 그냥 드롭을 제가 공부를 하긴 했어야 되는데 드롭을 이렇게 그때는 어깨 높이에서 했는데 애들이 드롭을 안 알려줘서 공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좋은 자리에 던져서 치고 막 그랬어요. 되게 무시를 많이 당해가지고 밖에서 만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골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일단 솔직히 제가 승부욕이 좀 많이 강한 편인데 19살 이제 골프 친 지 5년 만에 이제 PGA까지 따고 그 다음에 2부터 우승을 하면서 저는 제가 정말 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부터 이제 찾아온 이제 부상 이제 골반을 이제 웨이트 하다가 다쳤는데 2년간은 거의 제대로 못 쳤던 것 같아요. 많이 아파가지고 누워서 아예 세 달을 보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또 팔꿈치가 다쳤어서 학생 시절에 조금 손목 때문에 고생을 했다면 성인 때 이제 우승을 하고 나서 골반 이제 부상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성적도 잘 안 나오고 해가지고 내가 이 길이 맞는가 많이 그런 생각을 했죠. 집안을 말아먹는 게 다 나 때문이 아닌가 이러면서 많이 부담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20대 21살 때부터 작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좀 슬럼프가 지금 꽤 길었는데요. 네. 쭈쭈한테 그러면 쭈쭈 골프 TV가 좀 많이 도움이 됐나요?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남매 골프 TV에 먼저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원래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시작을 빨리 해보자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무명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구독자가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현재 이제 약 4,000명 정도 원래 골프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성적이 안 나다 보니까 많이 마음이 지치고 골프를 그만둘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 많이 사랑을 받고 응원 받으면서 뭔가 2020년에는 좀 더 나은 성적으로 재미있게 대회를 뛸 수 있겠다 해서 저는 정말 이 쭈쭈 골프 TV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되게 재밌게 시합을 뛰고 있답니다. 아직 저번에 스트레스는 받지만 슬럼프가 정말 길었는데 현재 뭐 슬럼프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솔직히 슬럼프라는 단어는 그냥 수식어 같아요. 그냥 슬럼프가 오는 게 일단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면 아마 뭐 이미 프로 따시고 하신 분들은 프로까지도 되지 않으셨겠죠? 그랬기 때문에 되게 많이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거는 진짜 그냥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을 믿고 꿋꿋이 해나가시면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온다. 골프 친 거로 혹시 후회한 순간이 있나요? 치면서 후회한 순간? 저 수학여행을 되게 가고 싶었는데 골프 치면서 수학여행을 못 가가지고 그래서 그게 제일 그거 말고는 그거 제가 기타를 너무 치고 싶었는데 제가 골프 치면서 손목 엘보가 이렇게 심하게 와가지고 손도 작은데 이제 기타를 치고 싶었는데 기타를 치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잘 치고 있습니다. 기타를 정말 잘 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쭈리츠 선수가 단기간에 네. 세미프로, PGA프로까지 금방 갔는데 그렇죠. 그 비결이 혹시 있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자기는 이제 자신의 과거에 돌아가면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뭐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하는데 저는 과거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했었고 중학생 때도 이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저는 매일 산을 탔었고 매일 타이어를 쳤고 매일 땅을 팠고 정말 단 하루도 안 쉬었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생 때는 매일 샷을 1500개 치고 어프로치 2시간씩 하고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골프를 치고 나서 마무리 운동 웨이트도 하고 퍼터도 했기 때문에 네, 그 연습량이 저는 결과가 좀 빨리 나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연습량으로 어느 정도 고지가 올라왔다면 어느 정도 이제 기술과 이런 게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좀 부족한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저는 진짜 과거로 돌아가면 절대로 못합니다. 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골프 실력 중에 네? 단점이라면? 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좌측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커요. 훅에 대한 두려움이 커가지고 첫 톨에 공이 많이 혔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그렇게 그냥 휘는 볼을 쳤는데 이게 또 몸이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우측을 다 터뜨려요. 그래서 초반에 이게 좌측으로 많이 이제 가는 샷이 나오면 그날은 막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져가지고 솔직히 제가 잘 맞을 때 이렇게 잘 열리는데 안 맞을 때 저도 이렇게 목표를 안 보고 이렇게 다 말아서 돌려치거든요. 근데 불안하면 좌측이 싫으니까 다 우측으로 가는 샷을 그런 미스샷을 많이 쳐서 그런 날은 스코어가 좋진 않죠.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스코어를 만들어보고 있긴 합니다. 연습 때 보통 평균 타수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봐도 네. 연습 때 너무 잘 치는데 평균 타수? 평균 타수로는 일단 언더파 언더파고 투언더 이상씩은 치는 것 같아요. 여덟런딩 때 최근에 쳤을 때도 67, 68 계속 이렇게 쳤었고 잘 안 맞으면 71 쳤던 것 같아요. 잘 안 맞으면 시험 나와서 왜 오빠를 치는지 네. 근데 요새 많이 컨디션이 저하됐어가지고 한번 샷이 한번 망가졌었는데 다시 이제 감을 찾아서 이번 대회부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출제 선수가 샷을 잘하기로 유명해요. 비결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솔직히 운동신경이 조금 좋은 편이라 샷이 좋을 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 임팩트 손감? 일단 그 임팩트 손이 이렇게 돌지 않고 몸과 유지해서 탁 이렇게 이게 말로 설명을 못하겠어요. 좀 이렇게 체가 아래로 탁 떨어지는 그 느낌? 근데 저는 그 임팩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피니시까지 끝까지 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저랑 샷 뛰셨던 선수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펀치 좀 많이 하는데 원하는 곳에 좀 떨어뜨리는? 떨어뜨리는 거를 많이 생각해서 좀 더 이제 미스가 적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저도 많이 네, 터집니다. 아 그리고 저는 벙커샷을 정말 잘해요. 그린 주위 벙커샷은 그냥 어떤 상황이든 자신 있어요. 전부 파세이브 할 자신 있습니다. 이것도 저와 라운딩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음에 벙커샷 레슨편 한번 찍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민서를 뛰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저는 20대 초반 때는 도대체 전국적으로 왜 못 올라가?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하지만 저는 매년 시합을 뛰면 뛸수록 정말 드림 투어도 쉽지 않다는 걸 매년 느끼는데요. 이번에 우승 스코어가 16경도 이틀에 그렇게 실력들이 정말 많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드림투어도 많이 힘들다, 드림투어도 쟁쟁한 선수들이 정말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컨트롤을 치면서 힘든 점이 있을까요? 캐디의 역할이 되게 큰 것 같은데 1부터에 가면은 이제 캐디피가 1인 1캐디이기 때문에 좀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4인 1캐디 적으면 3인 1캐디로 나가기 때문에 좀 복불복이에요. 그런데 저번 시합 때 제가 약 한 달 되신 캐디 언니가 나오셔가지고 그랬어요. 캐디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가끔 되게 잘하시니까 건성건성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골프채를 직접 들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드림투어에선 정말 많이 힘들죠. 잘 안 오세요. 선수 쪽에 정말 불러야 오지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시합이 계속 있는데 네. 저 어떻게 버티시고 계세요? 근데 솔직히 제가 진짜 솔직히 라운딩 영상이랑 유튜브에 다양한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대회가 저 2부터가 좀 바뀌어가지고 주에 3일 라운딩을 해요. 그럼 3일 라운딩을 하고 지역도 이제 계속 옮겨다니고 또 시드즌이 겹쳐있어서 제가 라운딩을 촬영할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라운딩 영상을 못 찍는데 일단 이렇게 빽빽한 시합 때문에 저는 몸보신으로 장어
염소탕이랑 다 먹어봤는데 정말 장어가 최고고요. 그리고 많이 자는 게 무엇보다 답인 것 같습니다.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 것도 답이죠.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비시즌에 뭘이요? 저는 비시즌에 밀린 친구들과 놀기? 이번 겨울에 전주를 가기 전까지는 시즌이 11월 중순에 끝났는데 저 이틀 빼고 전부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못 놀았던 거? 많이 놀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 웨이트. 웨이트는 좀 빡세게 합니다. 지금 현재 트리트 선수 스폰서 어디였는지 소개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소속 메인 스폰서인 1577 코리안 드라이브 소속의 1577 김덕근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제 서브 스폰서인 펜텍 국제 웨딩 컨벤션. 그리고 여기. 네. 여기는 진한 홍삼을 담다 해서 홍삼 브랜드고요. 이렇게 제 스폰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스폰 받고 싶은 브랜드가 혹시 있나요? 저는 건설어? 네. 뭔가 약간 묵직해가지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 쪽 스폰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1부터에 가면 건설. 네, 그렇습니다. 1577 기준님 사랑합니다. 존경하는 선수가 혹시 있나요? 골프 처음 시작할 때 김송희 프로님을 되게 존경했고요. 뭔가 TV에 처음 나왔던 프로님이 김송희 프로님이셔가지고 제가 되게 많이 응원하고 영상을 맨날 찾아봤었던 그런 기억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보미 언니 저랑 같은 팀이었었지만 그 전부터 되게 골프를 되게 닮고 싶었어요. 이제 키도 조금 비슷하고 해가지고 플레이를 되게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언니 되게 공을 쉽게 치시는 스타일이라 그 점을 되게 배우고 싶었고, 현재는 또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드림투어를 뛰면서 랜스러 프로님이랑 같이 쳤는데 정말 프로다운 모습을 봤어요. 예전에는 뭔가 좀 더 막 화려하고 이런 거를 원했다면 그때 저랑 같이 쳤을 때 공이 되게 안 맞으셨었는데, 아니 정말 이제 그런 거를 다 세이브를 하고 표정은 안 바뀌시고 정말 이렇게 뭔가 단단한 플레이? 너무 멋있었어가지고 제가 진짜 플레이 너무 뿅 반했고, 윤슬아 언니를 존경하고 닮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운동 말고 다른 취미 같은 게 있나요? 취미는 솔직히 저는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서 노래방을 되게 자주 갔었는데, 코인 노래방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현재 약간 취미가 없어진 그런 느낌이에요. 요새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구독자분들과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좋아하는 거? 미디모? 저는 솔직히 말해서 혼자 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혼자 아무런 방해 없이, 아무런 터치 없이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솔직히 사람들과 있어도 좋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시합장은 솔직히 엄마랑 다니고 매일 연습장 가면 사람들 있고 또 놀 때 또 친구들이랑 놀고 하니까 혼자 있는 게 되게 좋습니다. 싫어하는 거는? 미리 먹는. 아, 싫어하는 거? 아,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실망이야. 이거랑 사치하는 거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죽고 싶어요. 아, 하지 마. 진짜 너무 싫어. 하지 마. 희망이야. 아, 하지 말라고. 희망. 아, 여러분 아셨죠? 쫄쭈는 마음이 약하답니다. 악플 싫어요. 악플 싫어요. 그냥 지나가세요. 좋아하는 음식. 저는 음식? 벌써부터 표정이. 저는 너무 많은데? 뭐지? 간장게장, 꽃게. 해산물을 매우 좋아해서 초밥. 내일 당장 죽는데요, 딱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단 한 가지. 초밥. 초밥? 연어초밥. 연어초밥 60개. 60개요? 저 초밥 최대 30접시까지 먹어봤어요. 완전 좋아. 60피스죠? 거기에 튀김 따로. 아주 기대합니다. 먹방도 기대해주세요. 지금은 별로 못 먹어. 한 30피스. 싫어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가지요. 가지. 왜 싫어하죠? 가지 싫어요. 이름부터 싫어요. 가지는. 가지가지하네. 아, 진짜. 된장국 싫어하고요. 미소 된장국은 먹어요. 초밥도 먹을래. 그거 말고는 된장국 안 먹고요. 나물을 싫어하고, 사실 제가 좀 가리는 음식이 되게 많아서 1순위는 가지. 아빠 보고 있어? 가지 먹으라고 하지 마.
찌즈 가수가 골프계에서 인싸라는 소문이 있던데. 제 이름 자체가 두루주 인연년 두루 인연을 만들어라 저희 아버지께서 한자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이름 따라서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지은 게 아니고 돈 주고 사왔다는 소리였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전 아빠가 지은 것 같던데? 그럼 지금 전화 연결해서 한번 전화해서 알겠어. 진실을 한번 물어봅시다. 아빠가 지금 반일 중이거든요. 여보세요? 아빠! 어? 아빠 내 이름? 어? 아빠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온 이름이야? 내 이름? 어 할머니가 절에서 주운 거지. 아 할머니가 절 아빠가 지은 게 아니고? 어 할머니가 절 주운 거야. 아 그래도? 스님한테. 스님한테? 알았어 아빠 반일 좀만 해. 너 이름 동작 좋은 이름이래? 어 내 이름 좋아 고마워 아빠. 제 이름은 스님이 지으신 걸로. 제가 그랬잖아요. 아빠가 지은 거. 아빠가 이렇게나 다정하답니다. 들으셨죠? 삘주가 인싸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지금 친구 다섯 명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친구 다섯 명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어 그러면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보경이? 지금 미녀 삼총사 골프 프로에 나오는 보경아 목소리가 다 죽어가네? 보경아 이거 유튜브 촬영 중인데 내가 인싸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친구 다섯 명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쭈리쭈는 어떤 사람인지 한 번만 말해주세요. 네, 이거 유튜브예요. 아, 그러면 우선 목소리부터 네. 가라듣고 방송 톤으로 바꾸셨어요. 아, 쭈리쭈는 이제 어떤 친구냐? 네네. 일단 어떤 걸 지어내려고. 전화 가능해? 아니라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사이코라고? 쭈리쭈 생각 없는 사람. 아, 그럼 이만 쭈리 아니었어. Ha ha ha.